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그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인데 이제 오늘 한 분이 내부 고발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법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만 보더라도 선관위에서 그렇게 인력이 300여 명 규모에서 3천 명이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대형 조직이 된 이유라든지 고위직 자녀들이 그렇게 중도 채용을 통해서 대거 여러분들 유입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부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부 사정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앙일보의 아빠 이어서 형아 찬스 의혹. 선관위 채용 이듬해 벼락 성진 이 내용의 독자 의견 코너를 보니까 아주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LEGI라님이 내부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을 늘려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보면 임시 육아 유학 건강 등으로 일정 비율의 구성원들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이런 인원들을 선거 앞전 6개월 전에 휴직 명령을 내려놓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가 곧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고 업소를 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에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넣어서 선관위 직원 TO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원을 늘리다 보면 그에 걸맞게 고위직도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집권당에 유리하게 선거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세력과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문재인처럼 무식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본인 대선 캠프에 잡념했던 조혜주를 중앙선관위위원으로 임명하게 해서 상임위원으로까지 임명하는 희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조혜주가 지휘한 2020 총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까지 과연 2020년 총선처럼 부정선거 의심을 받고 있는 선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관위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정권과 유착하기를 하지만 2020년 총선처럼 완전 뻔뻔한 부정선거로 의심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쓰겠습니다. 이 LEGI님 말씀이 선관위가 TO를 늘려온 작전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선거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대선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만큼은 아니지만 화끈하게 조작했던 것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고 그 다음 가장 최고치 조작의 절정을 이뤘던 것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헌법기관으로 종로구 인이동에 출범한 이래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해왔고 선관위 내부 인사권 예산권은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행사해왔습니다. 사무처장은 1급직이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일한 1급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와서 사무처장이 차관급 사무총장이 되었고 그 후 몇 년 있다가 사무총장 직급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5급 이상 인사권은 상임위원이 갖고 있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사무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절서열은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순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구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지만 사무총장은 위원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이 대법관 겸직이라 선관위 내부 인사권도 없고 예상집행권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탁하면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임위원이 5급 이상의 인사권을 갖고는 있지만 5급 사무관 이상 직원 특채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채권이 사무총장 관할인 6, 7급, 8급에 몰려 있는 겁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5부 헌법기관을 하지만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총장도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 경직 헌재 사무총장도 모두 장관급이 우리 총장도 장관급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녀들을 되게 좀 궁금했지 않습니까? 5급은 없고 6급, 7급, 8급들이 주로 이렇게 중간 채용 그 자녀 특별 채용이 됐는데 그 인사권을 사무총장이 갖고 있네요. 장관급 사무총장이 갖고 있고 5급 이상은 예, 명목상 상임위원이 갖고 있네요. 그 이름들 이제 이해가 되죠. 아마 이 LEGI님은 선관위 내부에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소상이 선관위 내부 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소상이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못 받으시겠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헌법기관답게 독립직이셨습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이 컴퓨터 해킹 관계 좀 들여다보고 전산보안 문제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더니 거절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알아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당신들은 국정원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2020년 2022년 선거자료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걸 알고 기급을 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자녀 특혜 채용이 터졌지요. 그럼 이번에 감사원장 직무감사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단체가 경찰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 특혜 채용 못지않은 선관위 지부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 터져나올까요? 이 사람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경찰 검찰 근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처럼 당신들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며칠 기다릴 테니까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헌법기관 타령하다니 크게 망신하든지 이 판에도 약삭벌은 일급 몇 명들은 여기저기 줄대가며 이번에 혹시 내가 총장 아니면 차장하고 있겠죠. 한심한 인간들. 선관위 문제 핵심은 모든 공직선거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그냥 조직 자체가 여러분들 공중분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만일 덮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럼 나중에 나라가 골로 가겠죠. 저는 농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뭐 장난끼는 그런 말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이번에 해결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모습 보면은 그냥 수사해가지고 자녀 비리에 연결된 몇 사람 정도 이런 집어넣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직선거의 모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 실무자들이 여러분들 선관위 내부에 있을 겁니다. 그 실무자들이 득표수 조작을 행한 실무자들이 내부에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골로 갈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체로 안일하죠. 뭐 잘 안 되겠나. 좋은 말로 낙관주의입니다. 이 정도로 이런 범죄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발본세고 날 수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골로 가는 수밖에 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직 경험을 살려 개업,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선관위 직원은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요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변변한 일거리나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연금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고속 승진들 하며 퇴직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나 잔뜩 올려놓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게다가 맹색이 헌법기관이라 거의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고위직들을 양산하게 되고 그 고위직들 양산하느니 모양새 있게 하익도 늘렸습니다. 이제 인원이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원의 반만으로도 선거관리가 충분합니다. 물론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겸직이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장관급이 3명 차관급 사무처장이 17개 광역시도 선관위원 상임을 포함해서 7도 20명이 넘습니다. 말도 안 되게 평정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폭주연대는 정치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선관위가 요청한 대로 인원을 마구 늘려준 겁니다. 이에 보답하느라 선관위는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관리를 해온 겁니다. 또 다음에 쓰겠습니다. 완전히 도둑놈들이네요. 세금을 도둑질해먹는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놈 집단인 겁니다.
세금을 해가 여러분들 일급을 20명이나 늘려놨으면 그걸 선거관리를 좀 제대로 하든지, 선거도 또 도둑질한 겁니다. 이 도둑질을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좀 느끼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할지 모르죠. 이렇게 하지.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하긴 뭐 나라가 망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어제 신봉용 전 건국대 석좌 교수가 이름 기로에 쓴 고종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참 말이 뼈아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왕과 대부들이 기계가 없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애치당초 일본이 안 먹어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자왈 국가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내부 직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는 3천 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급직을 양산해 가지고 연금 액수를 불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소상히 아는 것은 외부인은 알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H님은 진영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존폐 여부를 정치권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솔직히 대선 국회의원 기초단체는 2, 3년만에 한 번 치르는 선거사무의 실질적 업무 8, 90%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처리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을 아시는 분 이야기죠. 선관위가 하는 일은 고작 해외 지방자치단체 투표지 교부,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각종 서식 교부 정도입니다. 가장 큰 일은 선거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교부만 하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는 돈벼락 떨어진다는 소리가 회자될 정도입니다. 이런 간소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3천 명의 상조인력이 필요합니까? 선관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국단위기관에 처리하면 충분합니다. 지방행정을 잘 아시는 분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지방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나라가 여러분 걱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탕진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도 이렇게 뭐죠 감사한 밖에도 뻗대고 이렇게 보니까 출범 당시에 1급이 1명이었는데 20명 30명을 1급을 늘려가지고 1급이 아마 차관급일 겁니다. 뭐 내가 더불당이 되면 뭐하고 뭐 국힘당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들 보면 뭐 50보 100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조선 말기하고 똑같은지 지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생각 안 하는 그런 예? 지도층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글우글하니까 어쨌든 이번에 청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청소하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썼던 1월부터 4월 사이에 집필했던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들이 많이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선거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